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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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부피. 아까는 180도의 건널비였지. 그러니까 짜증이 났었는데 이건 180도의 부피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바퀴 돌렸다 생각하고 그냥 반등해 버리면 되지. 이게 가냐 안 가냐. 한 바퀴 돌렸다 생각하자. 그 전체 부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얼마냐? 이게 4냐? 됐어요? 전체 부피? 알겠어요? 전체 부피에서 이거 두 개 빼면 되겠죠? 아니면 얘 부피에다가 이거 더해도 상관없겠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알겠죠? 전체 부피에다 이거 빼볼게요. 얘 얼마냐? 8이니까 64파이냐? 밑넓이 64파이죠. 8이니까 곱하기 얼마? 68. 16이 돼야지. 이거 전체 나오겠죠? 이해가 안 가? 이 전체에다, 이거 전체죠? 빼주자. 뭘 빼주자? 여기 빼주고 여기 빼줘야 되겠네? 됐어요? 근데 이거 두 개 지금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죠? 그러면 틱 하고 붙여버려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러면 얘 반지름 길이가 4니까 16파이 곱하기 높이가 66이니까 얼마? 12!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 여기서 니들 자신 있으면 이거, 여기 이것도 뭘로 하면 돼? 1을 하고. 인수분. 이것도 인수분 해면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 그러놓고서 나누기 뭘로 하면 될까? 나누기 2로 해버리면 되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봐. 알겠어요?